예, 제 옆에 김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 아, 좋은데 계시네요. 미리 좀 불러주시오. 아, 이렇게 좋은데.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볼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권리당원들이 호남까지를 돌아야 반환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5주차 중에 2주차를 돌았고 실제로 가장 상징적인 호남은 이제 안 돌았기도 하고 이번 호남까지 주죠. 하면 이제 이번 주를 하면 반환점을 돈다고 봐요. 권리당원들도 호남에 좀 많이 있죠. 많기도 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대전이 남는데 실제 거기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중반전에 초입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반환점 돈다고. 과거에 그 새천년 민주당 때인가요? DJ 있을 때 경험하셨지만 그때 노무현 후보가 그죠? 광주에서 이기는 바람에 그 기라성 같았던 뭐 하나가 네, 뭐 이인재를 네, 다 네. 꺾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랬죠. 광주에서 어떻게 지금도 막 상승하는 분위기인데 전북 이번 주말이 이제 전북 그 다음에 광주 전남인데 뒤집어 주십시오. 많이 뒤집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직 이제 뒤집지는 못했지만 이제 쫓아가고 있죠. 아 예. 전당대회 지금까지 하여튼 민주당이 이제 오랫동안 당직자 생활도 하셨고. 뭐 당직을 뭐 비서실장부터 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예, 네. 제가 읽긴 그런데 당직 당무 아마 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총괄본부장은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이번 전당대 이런 전당대회는 이런이란 표현은 제가 이상합니다만 상당히 이전에 민주당에서 했던 전당대와 차이가 크죠.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다르죠. 아, 1차 당원대회잖아요. 맞아요. 문자 그대로 1차 당원대회고. 예를 들어 제가 비교적 현재 선수가 좀 있는 의원들 중에 네. 당원 주권으로 가야 된다고 제기도 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네. 실제로 얘기를 한 사람 아닙니까? 국회의장 네. 원내대 예, 예. 비교적 흐름을 이해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네. 완전히 다른 바다에 뛰어든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온라인 당원의 비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당원들과의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던 분들이 초반에 유리했던 것은 뭐 당연하고 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 네. 서로의 소통 방식 이런 전체가 다 변해서 저는 뛰어들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주저했고 처음에 생각을 꼭 한 건 아니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필요와 사명감 때문에 하게 됐고 고전할 거라는 생각도 했고요 초반에 예. 그랬는데 아 뛰어들기 잘했다 아마 이렇게 안 했으면 저희처럼 조금 선수가 있는 의원들은 점점점 이런 변화한 문법 변화한 어떤 꼰대가 되어버려 환경에 적응하기가 도전할 마음도 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예상 외로 예상 외입니다. 약간의 부진을 하시다가 이제 저는 사실 예상했어요. 예상했어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 딱 중간 정도 한 3, 4등 정도에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봉주 후보가 1등 할 거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초반에. 네. 본인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이렇게 승기를 상당히 잡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누적 득표에서 지금 2등까지 치고 올라가셨잖아요. 1, 2 다툼이 이뤄지는 그 동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계기가 된 거는 뭐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 차에서 라이브 하면서 말씀하신 거 제가 정치를 비교적 일찍 시작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활동도 해갖고 제가 표가 안 나와서 떠보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고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게 관심의 계기가 된다고 라이브로 확실하게 밀어주셨구만. 아니 이제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전당대회 시작하고도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네. 제가 최고위원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선거 총괄본부장을 겸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대표가 본인이 직접 그 얘기를 이제 오픈을 하셔. 아 지금 대표 총괄본부장까지 하고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와.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그 얘기를 제가 막 이렇게 변죽 있게 그런 걸 또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선 관심이 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그러니까 하는 첫 주에는 사실은
연설을 듣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된 거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한 연설이 일주가 지나면서 확산이 돼서 네. 1주차의 연설을 보고 2주차에 반영이 되고 2주차에 또 그다음 반영되고 이러는데 그 어쨌든 연설과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콘텐츠가 어떤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신 것이 뭐 대표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뭐 꼭 바로 1등하고 꼭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질과 능력이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네. 그렇고 어쨌든 그런 관심의 계기도 됐고 김민서희가 저런 콘텐츠가 있구나 하는 것들도 좀 확인을 하신 것 같고 이렇게 네. 양면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전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건 민주당 과거의 새천년 민주당부터 아, 새정치국민회의부터 계셨었죠, 그죠? 아니 그 전에 뭐 평민당부터 있었나? 민주당 뭐 아. 그때부터 처음에 합칠 때부터 아. 했고 뭐 하여간 서울대 중앙시장 이후에 네, 바로 정치에 뛰셨죠. 네. 그 쭉 당원들의 경향성 흥향을 몸으로 다 겪으셨잖아요, 그죠? 지금의 당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지난주에 마지막이었던 충북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김대중 시대에 우리는 존경했고 지지했고 따랐다. 노무현 시대에 우리는 사랑했고 참여했고 애통했다. 그런데 이재명 시대에 우리는 주인이 됐고 주권자가 됐고 평등하게 교감하고 한 몸이 됐다. 이제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도 주의 깊게 들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네. 뭐 끝나고 둘이 또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 당원들 자체가 소위 당원 주권이라는 말이 쉽게 얘기해서 지지자에서 주권자로 변화한 것.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변화가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대표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또는 당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종래의 관점에서 뭐 일극화다, 뭐 심지어 사당화다, 뭐 당원들이 아. 너무 강한 예. 이건 굉장히 표피적인 시간이죠. 큰 어떤 이렇게 시대 네. 정치는 결국 시대 정신인데 그 바닥의 흐름을 못 보는 거고요. 그런 변화가 당원들이 뭐 누가 공작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속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뭐 어리석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압박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강력한 단일 대우로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배경에는 첫째는 윤석열이 싫으니까 그렇지. 바꿔야 되겠으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둘째는 한마디로. 그걸 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이재명 대표로 거의 마음이 다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밀어서 일사불란하게 가자. 단순한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이재명 시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그 시대를 이렇게 대비하는 표현을 한 거죠. 네, 이재명 시대라는 건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가 그런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당에 이미 배출했던 대통령들을 네. 보면은 네, 배출했던 지도자들이죠. 출발할 때 꼭 1등은 아니었습니다. 아. DJ가 그 당시 예를 들어 뭐 이철승 뭐 등등 뭐 와이스 등등 출발할 때 1등이 아닌데 정점에 올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주당이란 당에서 지도자가 된 분들을 잘 뜯어보면 출발할 때 1등은 아니었는데 왜 1등이 됐느냐, 정점에 갔느냐. 첫째는 국민과 함께 이렇게 원칙적이고 비타협조로 헌신했고 두 번째로는 학습을 제일 열심히 했다. 세 번째로는 흔히들 잘 놓치는 대목인데 그 시점에 가장 진보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당 같은 진보는 아니지만 민주당이라는 그런 정당에서의 진보성을 유지한 분들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걸 유지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 이게 뭐 조금 중도적이고 뭐 약간 점잖고 그러면 되나?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런 원칙성, 학습, 그다음에 진보성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도 네. 그런 맥락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DJ나 노무현이 다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면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당원의 큰 변화, 국민의 큰 변화, 주권자화된 이런 흐름을 현재 당의 정치인 가운데 가장 빨리 읽은 거죠. 맞아요.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몸에 밴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비교적 그거를 지금 여의도에서 조금 더 선수가 되고 정치를 직접 한 사람 중에
생각으로 아 읽고 이해하고 따라가야지라고 하지만 몸으로 그게 체화되는 거는 부족했고 그래서 이번 당원대회를 통해서 뛰어들어서 이제 저도 학습을 빨리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일종의 저도 폭풍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 예. 근데 그 점을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것저것 좀 나눠볼 때가 자주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10여 년쯤 전에 우리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아바타 영화 보면 큰 나무에 이렇게 막 쫙 다양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생명의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경남시장 시절인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집단지성과 어떤 우리 대중 이런 것을 그 저 아바타 그 나무에 비긴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찬탄했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비교할 수 있지? 근데 저는 그게 굉장한 통찰이라고 느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계속해요.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한 일종의 이 꿰뚫어보는 거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우리가 진화가 되고 있는 것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등한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DJ 때는 선생님이었잖아요. 우리가 따라갔잖아요. 그렇지,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동원되었잖아요. 맞아.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감하면서 일종의 서로가 이렇게 집단지성을 만들어가는 그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대정신이 결국 정치는 시대정신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그런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사람인 것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시대정신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대정신을 비교적 읽거나 또 그 흐름의 덕을 본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당선도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흐름을 뭐 아예 몰랐거나 또는 아예 거부했거나 그것과 싸우려 했거나 하면 도태된 거죠. 아. 사실 그런 큰 변화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제가 이번 충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당원이 다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인정해야죠. 권한만 늘려서 되는 것은 아니고 당원이 학습을 해야 되고 우리가 더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또 학습뿐만이 아니라 비당원 국민, 그러니까 비정당 소속 국민들과의 교감도를 더 높여야죠.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당원이 약한 당이 더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원이 강해지면서 당원의 자질과 교육도 높이면서 비정당 국민과의 교감도 높이는 거를 병행, 병존, 병진해야죠.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어제 장경태 의원도 얘기했고 이 뭡니까 그 최상병 순직 사건 문제, 박정훈 대령 사건, 또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조병로 경무관 사건 이어에 이제 이종호란 인물이 등장하고 주가 조작 범죄 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VIP 김건희가 등장하고 있고. 김건희의 실체가 자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뭐 기성 언론에서는 뭐 제대로 못 쓰지만 이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우리 네. 시청자 독자들 국민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의 대통령, 예. 부부 대통령, 부부 대통령을 예. 넘고 자 이런 그래서 김건희가 지배하는 나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네. 뭐 억측이나 네. 오해를 하는 뭐 실제가 게 그런 면이 있다고 봐야죠. 이러한 나라에서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마 이번 지도부의 역할과 책임 방향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시 지도부고 또 동시에 집권 지도부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네. 윤석열 정권이 실제로는 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한 몸이죠 사실 그렇죠. 뭐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걸 삼두괴물 체제라고 표현하는데 삼두괴물 체제. 그러니까 뭐 머리와 얼굴만 좀 다르고 똑같은 권력이고 그 중에 핵심은 김건희 권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것과 싸우는 것이 하나. 그러면서 뭐 종식시키는 것이 하나. 동시에 선거 준비와 집권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이게 같이 안 하면 싸우는 것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니니까 싸우는 면에서는 그 요구가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 탄핵 요구고 네. 그런
각오로 피타협적으로 싸우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근데 동시에 아 이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쪽으로 정권이 이제 가는구나. 근데 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비전으로 나라를 바꾸겠구나까지 하는 이 세 가지 종합 과제를 다 해야 되는 것이어서 네. 그것이 지도부의 과제이고 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을 준비하는 데 당과 대표를 도와서 그 뒷받침을 하는 데는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제가 제일 종합전력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걸 위해서 나온 거고요. 사실은 그 집권 준비를 위해서. 네. 근데 국민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끌어내릴 거야. 물론 그것이 또한, 이제 민주당만의 몫은 아니죠. 그 또한 토론을 해야죠. 네. 국민들은 상당수가 한편 탄핵을 원하는데 동시에 네. 탄핵에는 8석도 부족하고 헌재의 결정이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저는 상당 기간 전부터 결국은 내분으로 망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국힘 내부. 내분. 내분과 분열을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느냐. 네. 아, 그것이 결국 탄핵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고 탄핵으로 또는 앞으로 가는 과정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네. 정말. 그렇죠. 단정할 수 없죠. 그러다 이제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 사태와 정권의 권력의 본질을 직시하면서 좁혀가야죠. 계속 전선을 너무 넓은데 또 좁히고 넓은 좁히고 그런 싸움의 결기와 함께 전략적인 지혜가 또 요구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 이제 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선출되면 8월 18일이니까 네. 한동훈 대표하고도 만날 테고 말이죠. 자 한동훈 당대표 체제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또 설정 관계를 맺긴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가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그 말씀과 뭐 한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12분인데 네. 잘못하면 광고 못 갑니다. 보고 있습니다. 광고 못 갑니다. 예. 단답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얼굴과 이 말은 조금 다르지만 네. 본질이 동일한 삼두괴물 체제의 미래를 기대하나 그러나 과거에 묶여 있는 현재의 가장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없는 네. 근본적인 당 대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말은 저렇게 했지만 아직 확 드라이브를 못 걸고 있는 것이고 더 큰 문제인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싸하게 말만 하면서 정면 승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같이 필요하면 또 당연히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거니까 얘기를 해나갈 거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원칙적인 요구를 명료하게 해갈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한동훈 그 댓글 문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왜 하신 겁니까? 아니 뭐 그건 제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제기되어 있는 걸 저희가 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자체들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놓고 그래가면서 하나하나 또 풀어가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국회를 운영하시고 이제 지도부 입성하시면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입성하시면은 결국 이제 대국회 관계는 게 중요하고 현직 의원이시고 사선이시고 야당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꼽히는 게 이제 결국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권과 관례 대항해서 싸우고 하는 부분에서 다 협력해야죠. 네. 근데 개혁신당은 근본적인 철학적과 가치에 차이가 조금 더 크고 그런 네.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동시에 이준석 대표 같은 분은 지금이 윤석열 정권과의 선을 긋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 부분은 조금 더 그런 공통성은 높고요. 네. 다만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민주당 저희와 경쟁하려고 준비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당연하겠죠. 예상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연히 대윤 이 정권과의 어떤 전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폭을 넓혀서 가요. 차이점은 별로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뭐 미세한 전술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는 네. 함께 안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자세하게 콕콕콕콕 찔러서 물어볼 텐데 워낙 선거 때 바쁘셔갖고 예, 예, 예. 기차 KTX 타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역 한 5분이면 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역 아닙니다. 예, 네, 하여튼 뭐 또 전화로 또 인터뷰하죠. 오늘도 네, 전화 네. 인터뷰에서 편안하게 할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어제 호남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전력을 다 하셔야지. 예, 전력을 다 해야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네.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 제가 이 대표께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생으로 정치를 한 사람이고 가장 가까이에서 또 이렇게 대선을 같이 치러봤고 젊은 시절에 요새 아 이게 참 뭔가 유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DJ가 개인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딱 정치적 시기, 역사적 시기와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어려움과 탄압을 극복해가는 과정과 나라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굉장히 공교롭게 유사하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께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네. 본인도 그에 대한 공감이 깊고 그리고 DJ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라를 살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준비된 성숙된 준비를 그래요. 가지고 이 정권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네. 새로운 도약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 이제 예. 호남에 가서도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파이팅 하시고 도와주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한 번 더 그 대회 전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전화로 네, 좀 네. 편안한 데서 예, 예.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